미인이겠죠. 얼씨구 잘 논다. 응? 다른 날은 수십 번씩 깨우다 안 일어나더니. 아줌마, 그 여자 나한테 어울리겠죠? 이거 시끄럽. 한 늑대 같은 노총각이 새식이나 특식을 거리고 있으니까 그렇지. 예? 왜 웃지? 아줌마도 당했나 보죠? 어? 당하긴 누가 당해? 그 중에 제일 잘생긴 늑대가 그냥 내 속을 지글지글 태우니까 그렇지. 그 한 말은 안 건드릴 테니까요. 안심하세요. 고마웠어요, 아가씨. 뭐, 아가씨? 이쪽으로 타죠. 여기가 질러. 야, 너 걸어와. 성희는 고맙지만 전 사양하겠어요. 그럼 다녀들 오세요. 아니, 뭣들 하고 있는 거야? 빨리 안 가면 지각해. 아이고. 야, 빨리 가. 바이바이. 아, 수고하라. 약속 시간이 다가오니까 나도 모르게 맴이 딩숭생숭하네요. 엄마, 성찬 씨 애인 생겼구나. 아니, 사모님. 질투 나서 어떡하지? 아니, 놀리시면 싫어요. 어머머, 벌써 시간이. 아, 사모님 용서하세요. 김아, 이선님 손 좀 받으려. 아이고, 큰일 났네. 홍아, 나 머리 손 좀 봐줘. 손톱도 좀 봐주, 소재해주고. 아이, 얼른 얼른. 시간 없다니까. 웬일이니? 문 열어, 문! 문 열어! 나 잠깐 내 이거 부수고 들어갈 거야! 아니, 이게 정말 반말 짓거리야, 정말. 아이고, 잠깐만. 저걸 그냥. 어휴. 주먹이 온다, 주먹이 울어. 아이고, 그래요. 사내들이라고 헛소리만 땅땅 치지 말고 누가 나가서 팍 내쫓아버리지. 모두 말뿐이구만. 아이고. 내가 나가. 형, 내가 나가 쫓아낼게. 아이, 형들은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내가 나가지. 옳지, 그래야. 그래야 사내지. 아유, 뭐 거기서 나가봐요. 나갔네. 아유, 좀 나가봐, 어서. 아니, 얘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, 이거? 어?